매력 있는 남자입니다. 자, 박재범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멋있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좀 자주 나와가지고 아무튼 자주 뵙게 돼서 너무 좋네요. 네. 아니, 스케치북에 오늘은 막 랩을 막 속사포처럼 쐈어요. 평상시에는 노래도 들려주고 뭐 이랬는데. 네네. 네. 아, 이번에 이제 제가 어제 랩 앨범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힙합 랩 앨범이 나왔는데 네. 18곡이고 예, 거의 예, 다 랩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오늘도 그럼 재범 씨도 이게 또 첫 방송이에요? 첫 이제 마지막 방송이에요. 방송 활동을 안 해요. 예. 이거밖에 안 해요? 예, 아, 왜냐면 할 수가 없어요. 예. 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제 뭐 심의 문제도 있고. 아. 뭐, 예.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의 또 도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아, 그렇죠. 저를 별로 안 좋아요, 저를. 어. 그래 스케치북에서 이렇게 또 유일한 무대를 꾸며 주시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기도 해요. 아, 예. 반갑다라는 예. 좀 박수를 좀 보내 주시죠. 제가 영광이죠. 아니, 일단 요즘 뭐 분위기가 힙합이 완전히 대세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아니 요즘 특히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어딜 가나 힙합. 그런가요? 힙합. 예. 힙합 좋아하시는 분. 아 그러네요. 예전에는 많은 대중분들이 몰랐던 분들이 이제는 막 슈퍼스타가 돼서. 예, 그런 아 분... 그렇죠. 맞아요. 뭐 예. 콰이어, 뭐 도끼 씨, 도끼, 블랙넛 씨, 크러쉬, 예. 뭐 그렇죠. 로코 씨, 예. 그레이 씨, 빈지노 씨 등등등. 예.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힙합이 왜 이렇게 사랑받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대중분들한테는 조금 네. 그래도 새로워서 약간 여태까지 뭐 방송이나 뭐 많은 가수분들이 조금 마음껏 자유롭게 이제 그 표현을 못했다 네, 못하다 보니 힙합은 그런 틀 없고 선 없고 그냥 눈치 안 보고 자기 하고 싶은 음악 하고 싶은 뭐 뮤직비디오나 하고 싶은 가사들이나 이런 거를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재미있어하고 신선해하는 것 같아요. 그 반대로 힙합이 갑자기 많은 대중들에게 관심 받게 되면서 이건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은데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냥 좀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힙합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보고 많은 분 래퍼 분들도 많이 힙합하는 분들도 점점 많이 생기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조금 뻔해지는 면이 있죠. 아, 뭐 처음에는 패턴이 생기는 그렇죠. 거. 그렇죠. 뭐 아이돌 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실력 보여주겠다, 자기 회사 욕하고 이런 게 자기 회사 욕했어. 야,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기 회사를 어떻게 욕하지? 막 이러면서. 그렇지. 이제는 다 하고 뭐 디스도 처음에 디스했을 때는 뭐 이렇게 막 검색어 1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검색어 1위 하려고 디스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조금 그런 더 자극적으로 가는 그렇죠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죠. 아니 재범 씨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래와 랩 모두가 다 가능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번 앨범은 완전히 좀 파격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다 랩. 네네. 다 랩으로 다 구성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어요? 일단 저도 제 스스로 뭔가 이제 시험에 해보고 싶었고 네. 제가 이제 뭐 한국말을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서 아직 예전에 비하면 많이 늘었어요. 근데 많이 늘었죠. 오 네. 그럼 아주 굉장히 많이 늘었죠. 지금 거의 뭐 손석희 씨급이야. 네, 그런 면도 있었고 그리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 참여하게 돼서 뭔가 이제 그거를 참여하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죠. 영감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할 수 있는 것을 힙합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싶었어요. 또 힙합, 다 쏟아보자. 네, 힙합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약간 좀 대중분들이 힙합 보는 그 시선들이나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어필을 하고 싶었죠. 그럼 재범 씨 노래 앞으로 좀 못 듣는 거예요? 노래는?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에 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랩이 갑자기 이렇게 좀 6개월 동안 계속 하니까 좀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뭔지 알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좀 춤추고 노래하고 싶어요 다시 그래서 이제 랩 앨범 이제 끝냈으니까 이제 춤이랑
노래하는 그런 앨범 준비해야죠. 아니 그래 그래 놓고서 아까 무대 보니까 맨 마지막 곡에서 살짝 춤을 보여줬잖아요. 그 춤 되게 멋있더라. 그 춤이 아, 뭔가 짠 거 같지도 않은데 특히 아까 걸어 다닐 때 있죠. 그건 그냥 걸어 다닌 건데. 어 그 그냥 걷는 거야? 그냥. 나 그 걷는 게 너무 멋있던데. 아 진짜. 그거 어떻게 나 살짝만 보여줘. 네? 나 그거 좀 배우고 싶어. 아, 아니 진짜요? 어떻게 막 아까 이렇게 막 걷던데? 여기서 이렇게 아까 너 그랬어? 여기서 아까 어떻게 걸었니? 근데 이게 되게 느낌이 있었어. 그거 어떻게 걷는 거야? 아니 그냥 모르겠어. 약간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리듬 근데 음악 없이 들으니까 되게 이상하다. 그거 멋있어. 아 감사합니다. 그런 네. 춤이 이름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리듬 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특별 앞으로 지금부터 박재범 춤이라고 합시다. 아 이걸 이 걸음걸이를 오, 괜찮다. 박재범 워킹으로. 아, 박재범 워킹 괜찮다. 그래. 항상 그럼 너 항상 이렇게 걸어 다녀야 돼. 어딜 가나. 형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좋아. 아 그런 거야. 아, 나 이런 거 좋아. 아 좋았어. 알았어. 잘 됐어. 자 이번 앨범 부탁하면서 혹시나 네. 거절을 했던 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싫어 이렇게 거절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빈지노 씨한테. 오케이 빈지노가 빠졌다. 네? 빈지노가 빠져. 아니 근데 거절한 건 아닌데. 근데 또 앨범에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제가 빈지노한테 야 이런 우리 아직까지 한 곡이 없는데 이런 곡 어때 해서 뭐 보내줬어요. 음원을? 예. 네. 오 좋지. 뭐 이런 스타일 하고 싶었어 안 그래도. 아 지금 언제까지 진호가. 하면 돼? 그럼 시간 그때는 시간이 좀 널널했어요. 그래서 뭐 한 달 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달 반이 지나. 화나.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 화내지 마세요. 화난 거 아니지. 지금 좀 차분해 지금 차분. 한 바퀴 걸어. 화난 거 같으면 그래. 자 다시 앉아. 진정됐지?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한 달 반 뒤에 연락했어.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너 만약에 뭐 네 스타일이 아니거나 얘기해줘. 뭐, 아니, 바쁘면 안 해도 돼. 아. 괜찮아. 한대 아니야. 하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또 이제 그냥. 한 달 반이 지났어요. 또 왜 앨범이 미뤄졌어. 그다음에 내가 한 번만 마지막으로 다시 연락했어. 너 그거 할 거야? 왜냐면 이제 곧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계속 좋대. 할 거래. 너 왜 반말해? 그래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형한테 둘이 있을 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범아 할 거래요. 어. 그래서 또 기다렸어요. 오오. 근데 이제 한 3주 기다리고 이제 약간 아무 소식 없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한테 부탁했어요. 아, 그게 됐구나. 아이 진호의 놈.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진호랑 친하니까 어떻게 보자면 뭐 막 친한 건 아닌데 진호한테 한마디 하세요. 진호한테 한마디 해. 앨범 잘 됐으면 좋겠어. AOMG, Nelly, yeah, let's get it. 아,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예요? 뭐 물론 다 신경 썼겠지만 네네. 아무래도 제가 하도 발음 지적을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막 다 제 스스로 프로듀싱을 했어요, 솔로 하고 나서. 그래서 뭐 이 곡 쓸 때나 뭐 이런 게 할 때 약간 누구 위에서 막 야 너 이거 이상해 아니면 이거 이상 그냥 뭐 도끼나 콰이너한테 물어보면 괜찮은데? 뭐 다 항상 이러니까 저도 그냥 그런가. 근데 이제 또 나오다 보면 발음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러지? 지적들이 많으니까 발음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어 가사를 고집을 해요. 솔직히 영어로 쓰면 편할 것 같긴 한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영어가 편해서 제가 그거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편하게 영어로 하는 게 저는 제 성격상 그게 안 맞아가지고 뭔가 그거를 전 뭔가 해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해내는 걸 네, 좋아해요. 네. 아니 계속해서 다음 곡 청해볼 텐데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아, 네, 이 다음 곡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랩이 약간 좀 질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급하게
그냥 노래랑 춤으로 낸 곡이 있어요. 얼마 전에. 네. 한 달 전인가? 근데 이제 듀엣 곡이고요. 네. 제가 여자랑 듀엣 한 적이 그러니까 제 곡에 노래로 여자랑 듀엣 한 적이 별로 없는데 네.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실력 있고 목소리 들으면 남자인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목소리만 듣고 설레는 그 정도예요. 아, 솔로. 알겠습니다. 솔로. 알겠습니다. 자, 이 곡을 청해 보면서 박재범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무대가 진짜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예. 박재범 씨, 어글리덕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무대 보면서 정말 놀랬던 거 중에 하나가 뒤에 이 지금 뭐 크루분들, 댄서분들 얘기를 해야 되나? 네네. 뒤에 특히 방독면 쓰신 분들 계시죠? 네네네네. 그분들은 그 무슨 춤이에요? 아, 그거는 본 브레이킹이라고. 본 브레이킹? 그렇죠. 약간 관절 이렇게 막 빼가지고 이렇게 꺾고. 보면서 무대가 멋있다 보다. 아, 아프다 아프다 막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잡아놨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진짜요? 두 분 잠깐만 좀 올려주시겠어요? 와, 너무 놀랐어. 본 브레이킹 한 번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 네. 아우 하지 마. 어우 아파. 아우 그러지 마. 오, 진짜 박수를 줘요 두 분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어글리덕은 예전에 한번 저희 앵콜 무대 때 네. 그때는 이제 뭐 앵콜이니까 이제 방송에는 안 나가는 무대였는데 그쵸. 그때 잠깐 하신 적은 있지만 처음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어글리덕이 힙합 씬에서는 굉장히 맞습니다. 인정받고 있는 래퍼이기는데 대중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재범 씨가 이제 옆에서 제일 오랫동안 봤으니까 어글리덕의 네. 매력. 제가 래퍼분들 많이 보고 많이 봤잖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음악이랑 자기 이미지랑 좀 안 맞을 때 그렇지. 약간 좀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글리덕은 아무래도 좀 진정성이 정말 느껴지는 그게 일치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죠. 예, 그런 친구고요. 예, 무대를 되게 잘 해요. 그리고 또 예,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트레이닝 받은 적도 없는데 타고난 거죠. 그러면 지금 처음 들려주셨던 곡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게 무슨 곡이에요? 우리가 빠지면 파티가 아니지라는 곡이고요. 좀 이렇게 제목이 길면 우빠파라고 부르면 되고요. 우리가 빠지면 파티가 네, 아니지. 우빠파라고 부르면 되고. 그럼 저 옆에서 계속 무대를 봤는데 그 후렴 부분이죠. 훅자리. 그렇죠. 우리가 빠지면 파티가 아니지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빠지면 보리가 아니지. 우리가 빠지면 파티라면서 보리. 아까 우리가 네? 빠지면 파티가 아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렇게 안 했는데 아까는 어떻게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나에서 무슨 말이 우리가 빠지면 보리가 아니지 이래가지고 무슨 뻘이 이래가지고 좀 더 약간 영어 미국식 발음 이렇게 좀 혀를 좀 굴렀습니다. 네. 뻘이 아, 그렇죠. 왜냐면 제가 예, 우리가 빠지면 파티가 아니지 이러면 조금 예. 약간 좀 오히려 좀 경박해지는구나. 예, 느낌이 좀 안 나가지고 예. 아 근데 어글리덕도 이게 입에 쪽쪽 붙어요. 뻘이가 약간 잔치 느낌인데 파티보다는 그렇죠. 잔치 국수 이런 느낌인데 우리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지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 근데 웃잖아요 이렇게 근데 왠지 힙합 하는 사람들은 진짜 왠지 영어 랩을 많이 쓰잖아요. 뭐 swag, 뭐 저 here we go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영어 되게 잘할 것 같은 이미지. Here we go는 약간 요즘 안 써요? 많은 분들이 웃으신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here we go다 뭐 이런 뜻인데. 어글리덕 영어 되게 잘해요? 느낌에는 영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저요? 네. 저는 잘 못하는데 이제 이분께 사장님이나 또 이제 차차라고 또 이제 회사에 이제 프로듀서 외국인 네. 친구가 있는데 또 쉽게 말해주거든요. 조금 이제 초등 수준으로. Where is the bathroom 이런 거. 그런 거.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필요한 거. 그 정도는 이제 알아먹고 이제 I want you right now. 저도 그 정도는 가볍게 이제 그런 거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말은 잘 못해요. 아니 네, 그렇죠. 지난 6월이었나요? AOMG 첫 번째 프로젝트로. 그때 당시에 로꼬 그레이가 이제 먼저 스타트를 끊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박재범 어글리덕이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가 선보였는데 어때요? 로꼬 그레이 브로맨스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좀 다르죠. 좀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로꼬랑 그레이 한 건 좀 더 좀 훈훈한, 좀 더 약간 이렇게 옆집 오빠 같은
느낌이라면 우린 조금 더 악당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지 않는. 약간 좀 의식도 돼요? 아, 내가 그래도 대표인데. 아니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전혀 그런 거 솔직히 전 되게 뿌듯하죠. 왜냐면 2년 전에 뭐 이렇게 스케치북 가, 막 데리고 나가려고 어떻게든 막 그쵸. 그때는 이제 잘 몰랐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제법 씨 나오면 양옆에서 누구지? 로코 그레이입니다. 그럼 누구지? 막 그랬던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도 알아주고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전 되게 좋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두 분이 이제 또 함께 들려주실 곡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신 스틸러즈라는 EP를 이제 같이 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타이틀곡 후덜덜. 네. 근데 이게 표기로는 히응 디귿 이렇게 그렇죠. 써 있어요. 네.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후덜덜. 후덜덜? 후덜덜. 가사에는 후더더더더더. 네. 그럼 곡이 곡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한 번만 그냥 반주 없이 한 번만 해주보세요. 아, 네. 아 그러니까 뭐 내 목걸이 시계는 후더더더더 한 잔만 더 해라 후더더더더 내 스케줄 보면 맨 후더더더더 바쁜 바쁜 맨 후더더더더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뭐 후더더더더 뭐 이런 식으로. 와 진짜 들으셨죠?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좋은데? 느낌 확 사는데? 예, 예. 그 다음에 알고 보니 한국어야. 아까 그런 느낌이구나. 우리가 빠진 포리가 아니지. 아, 그렇죠. 이런 느낌처럼. 그렇죠. 파티였어 이게. 와. 야 그리고 그게 야 후더더 후덜덜이었대. 그렇죠. 내 스케줄 보면 후더더더더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곡을 쳐보면서 어글리덕 그리고 박재범 씨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핫한 남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박재범, 로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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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사실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초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요? 아니면 우리? 누구? 네? 앞에 강타 씨 엑소 같이 특별한 인연들 모시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출연자들끼리요? 이게 이사, 직원 약간 이런. 아. 이해됐어요? 이제 이해됐습니다. 네. 두 분은 무슨 인연이에요? 비슷합니다. 사장, 직원. 야, 네. 네. 어떤 사장님이에요? 사장 같지 않은 사장. 거의 느낌. 형동생 같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재범 씨가 좋은 일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그 대학 축제의 출연료를 전액 기부를 했더라고요. 오, 좋아요. 이게 좀 어떤 좀 특별한 의미 같은 게 있어요? 아무래도 제 가수란 그런 몸값이라고 하나? 몸값이 개런티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대학교들은 딱 정해진 그런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가서 공연을 하고 싶은데 안 맞아서 그러면 차라리 이런 방법이 있다 들어가지고 그러면 좋은 일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찾았죠. 차라리 이렇게 좀 서로 뭔가 상황 현실이 안 맞아서 못할 바엔 나는 무대를 갖고 싶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아예 그 금액을 다 같이 기부를 해버리십시다. 그렇죠.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네네. 근데 그 결정이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왜냐면 시간도 또 뺏기기도 하고. 아니에요. 근데 전 그런 공연이 너무 좋았어요. 좋고 네, 그 많은 사람들을 봐왔던 게 되게 좋아가지고 좋다. 아니 로꼬도 좋은 일을 했더라고요. 아 저는 최근에 금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그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아, 저는 일단 비흡연자인데요. 네. 또 보통 힙합 하면은 막 헤비 스모커에 막 술도 많이 먹고. 근데 저희 회사는 거의 담배를 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요? 네, 형도 그렇고. 근데 어쩌다가 금연 대사가 홍보 대사가 된 거예요? 섭외가 와가지고. 네. 근데 왜 섭외가 왔지 로꼬한테? 제가 이미지가 잘 맞았나 봐요. 혹시 노래 때문에 섭외 온 건 아니에요? 아 제가 그 공연에서 가마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유명하죠 가마. 다음 날에 기사가 떴는데 네. 흡연하면 영원히 눈 감아 로꼬 열창 이렇게 무서운 제목으로. 진짜? 네네.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흡연하면 영원히 눈 감아. 네네네. 아니 두 분은 지금 힙합 스웩을 보여주고 있지만 좋아하는 노래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평소에 재범 씨 어떤 노래 즐겨 들어요? 평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힙합 R&B 많이 듣는데 네.
이제 노래방을 가거나 이러면 약간 조금 발라드나 이런 걸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어떤 발라드? 뭐 아름다운 이별. 아름다운 이별 김건모 씨 노래 정말 좋잖아요. 아. 이게 좀 박재범 씨가 부르는 아름다운 이별. 아. 재범아 너무 좋다 이거. 자, 한잔해 여기 바다 잠바다. 아 그리고 재범아 다음에 노래방 올 때는 방키 내려서 부르자 이거. 알겠습니다. 루꼬야 너도 한잔해. 자 어떤 노래 부를래 너는? 너도 한 곡 해야지. 뭐 부르고 싶어? 저도 너도 한 곡 해. 애창곡이 있는데요. 아,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노래방 가면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근데 저도 애절한 발라드를 부르고 싶은데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드렁큰 타이거 노래 중에 애절한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 어떤 곡인데? 5,000원이라는 5,000원? 알았어 네. 눌러줄게 5,000 근데 진짜 노래방 부르듯이 하면 그럼, 그럼 노래를 제가 못해가지고요. 아 괜찮아 너 네, 노래 못하는 건 다 알고 있어. 감정 잡고 네. 로꼬의 애창곡 드렁큰 타이거 5,000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노래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예 예 지갑엔 분명히 정확히 5,000원이 있었는데 골목길 빵가게 들어가 담배 한 갑을 샀는데 진열대 옆에 놓은 허름한 TV에 그녀는 날 원한다면 사랑의 눈빛을 보내줘 그 와중 내게 쥐어준 거스름 돈겨우 이렇게 슬픈 노래는 처음 들어봐요. 이걸 중학생 때부터 불렀던 애창곡이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인가? 아무튼 어렸을 때예요. 네. 일단 대기실로 와요. 5,000원 드릴게요. 아, 제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노래방에 온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제법 씨 했을 때는 그래도 아, 방송이 스케치북 재밌구나 생각했는데 여기선 노래방 너무 노래방 분위기가 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로꼬 새로운 노래가 이제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네. 이 방송이 될 때쯤이면 그쵸. 발매가 되었고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남아 있어라는 노래고요. 네. 이 무대에서 처음 부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떨립니다. 네. 자 로꼬 씨의 다음 노래를 청해 보면서 두 분과 또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KBS KBS